자, 전 시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뭘 한다? 외부에게 개방할 때는 조건이 있죠. 임차인 대표와 협의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 서명을 받은 다음에 누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임대사업자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장기선충당금, 장기선충당금, 임대주택에서는 특별선충당금, 의무관리에서는 장기선충당금, 용어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대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이고요. 의무관리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고 있죠. 반드시 적립해야 됩니다. 왜? 자,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누가 적립합니까? 임대사업자가 하죠. 임대사업자가. 자, 의무관리에서는 소유자가 돈 내야 되죠. 여기서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야 됩니다. 용어에 따라서 주체가 틀리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양도할 때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 대표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없어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은 적립합니다. 법대로 하죠. 다시 한번,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해 보수하기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요. 또한 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 대표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요일이나 사용 절차 대통령으로 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수에서 보겠습니다. 자, 사용 절차를 보면 사용 절차 임대사업자는 사용 검사 시 장기 수선 계획을 갖춰야 되죠. 이거에 따라서 특별 수선 충당금이 만들어지죠. 임대사업자는 사용 검사 시에서 관리사무소에 장기 수선 계획서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장기 수선 계획서를 수립한 임대사업자는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용 검사일, 임시 사용일, 1년이 속한 달부터 표준 건축부에 1만의 1. 자, 1이 5개 나왔어요. 아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한 분을 선출해야 되고요. 건축비는 1만 분의 2를 매달 언제 1년이 속한 날부터 사용 승인이 난 날로부터 1년이 속한 날부터 만 분의 1을 적립해야 되고요. 장기선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한 금액을 표준 건축비에 따라서 매달 적립하죠. 자, 특별수선 충당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관리를 해야죠. 임대사업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5년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관리회사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을 사용하려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예치도 하지만 사용할 때는 또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립 여부, 적립 금액에 대해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수선충당금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 시에 장기선 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용승인이 속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속한 날부터 표준 건축표 1만 분의 1을 누가?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은 누가?
임대사업자와 시장 군수장이 공동 명의를 한 곳에 예치를 하고요. 사용할 때는 공동 명의를 한 데 협의해서 사용하고 그 적립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언제까지 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선 충당금 만분의 1이 매달 적립되죠. 매달 적립되면 그 적립된 현황을 1월 31일,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에 2월 15일, 8월 15일까지 보고해야 된다. 자, 적립 현황을 임차인 대표회가 임대사업자가 건축부에 1만 분의 1을 적립한 어떤 그런 현황들을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2월 15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리됐나요? 자, 임대주택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해소할 수가 있죠.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성한다요. 거기에는 위원장 한 명이 있고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고요. 각각의 한 명이 포함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세부사항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있죠. 세부사항 6명이죠. 자 기본적으로 10명이 되고요.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6명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기타 학문이 전공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조교수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관리사무소장은 몇 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뭐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위촉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몇 명 돼야 된다? 6명. 그러면 2명 할 수 있겠죠. 6명이면 되니까. 자, 주택관리사가 된 경력 3년이에요. 아까 뭐죠? 등록했을 때. 임대업 등록하는 분은 주택관리사가 2년이었죠. 2년. 여기는 3년 된 사람이 주택관리사가 될 수가 있어요. 위촉. 위촉되면 좋겠죠. 위촉 업무를 하니까. 뭐에 대해서 업무예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위촉을 받고. 주위에, 제 주위에 임대 관련해서 위촉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에는 아직 없어요. 자, 그리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그 다음에 토지공사, 지방공사의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의 추천서, 기관장의 추천서, 임대주택 관련 시민단체, 소비단 추천한 사람, 이 정도 여섯 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호선한다, 호선하고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하고 두 차례 연임,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 질문도 자주 나와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질문도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쟁위원회 분쟁조정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실 어떤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지,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에 주택 관리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대통령을 정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 공공임대예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다만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승인에 대해서,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조정위원회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임대료 증액, 관리, 기타 대통령을 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승인에 대해서, 분양 전환 승인에 대해서는 제외로 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임차인은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또는 임차인은 분양 자격 전환 자격에 대해서도 공공조정위원회 조정할 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효력을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두 분이 서로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효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당사자 간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문제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 관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대 관리업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 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에 대해서 틀린 짐을 찾는 거죠. 자,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할 수 있다. 어떤가요?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유자에 교부한다. 틀린 질문이 어떤 거죠? 자, 틀린 질문 어떤 거죠? 2번. 주택임대관리업이 등록된 후 말소가 2년이죠. 2년이 지난 자는 임대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죠. 근데 3년이 지나다가 틀린 질문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자, 주택관리사는 말소된 지 2년이에요. 2년. 2년. 아, 3년이죠. 주택관리사는 말소되면 3년 이내에 재시험을 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몇 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2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기관리형은 보증증권을 꺼내죠. 여기가 위탁관리형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 보증보험에 관리하여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보증 수탁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임대주택 관리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자체 관리를 해야 한다. 틀린 질문이죠. 자,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자치 관리를 하거나 위탁 관리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300세대인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에서 입주하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 정리 여부, 정리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인 대표회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불이해서 대표자를 구성한다. 임차인 대표회는 그 회의에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 협의 결과, 주요 업무의 추진 사항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된다. 어떤 지문이 틀리나요? 옳지 않은 거 3번. 3번 지문이 옳게 되려면 어디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죠. 그죠? 임대사업자는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용 승인하는 날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서 특별 수선 충당금을 사용 승인이 끝난 1년이 속한 다음 날부터 건축비에 대해서 1만 분의 1을 적립을 해서 그 적립을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공동 명의로 적립을 해야 되죠. 그죠? 은행에 적립하고 그 적립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기간에 따라서 2월 15일, 8월 1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 조건은 그 단지에 6개월 거주해야 되죠. 거주해서는 6개월이란 거주 요건이 있고요.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는 그 회의를 5일 전에 소집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임차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자, 다 맞는 질문인데 이거 3번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사용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우리가 일반관리부가 있었고요. 일반관리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자, 사용용 목적이 아닌 것. 사용료예요. 일반관리가 아닌 사용료.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료를 사용료로 내죠. 정화조 오물수수료 마찬가지고. 자,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의 운영비는 관리비로 속하지만 보험료는 누가 내요? 전체 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는 항목 중에 하나죠. 보험료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이 옳은 것은 틀린 질문을 찾는 거죠. 옳은 질문은 어떤 건지 뭐 틀린 질문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은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도 등록하는 것으로 본다. 자, 2번.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3번.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난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수, 소재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 주택 임대 관리 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 계량 그 밖에 주택 관리 업자를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은 5번이죠. 자, 틀린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번을 보면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자하고 이게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자는 위탁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 등록하지만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자가 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한 거를 본다라고 돼 있죠. 바뀌어 있죠. 자본금 같은 경우는 증가됐을 때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주택 임대 관리 업자는 반기마다 누구에게 신고해요?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틀린 질문. 자, 그다음에 위탁 관리형은 보증 증권이 아니죠. 보증 누가 관리해야 되죠? 보증 쪽에 관리하는 자는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보증 증권의 관리를 하죠. 질문을 틀린 질문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간인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임차인 대표 구성에 대해서 숫자를 쓰시오. 임차인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규정이 아닌 비의무규정 몇 세대 이상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두 가지 구분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요. 다만 임대사업자가 몇 세대 150세대 이상이면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죠. 강제사항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이나 지역난방이면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의를 뭐 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지문을 통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0세대는 구성할 수 있다. 150세대 이상은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거기에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분쟁조정위원 사항. 자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항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은 10명이죠. 10명 이내에 위원장 포함해서 공무원을 뺀 6명이 구성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주택관리사는 몇 년? 3년 신청할 수 있죠. 위원으로. 자 그렇다면 1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각호의 사항.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의 가격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전환 분양 전환 승인에 관련해서는 예외사항으로 씁니다.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고요. 전환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가 없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승인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으로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의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누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위원장을 제안한 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을 위촉한다. 그죠? 몇 명 이내? 6명 이내에 공무원 빼고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연임? 연임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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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죠. 연임할 수 없다. 연임으로 한정되어 있죠. 2년으로. 그래서 질문은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 임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공부하시느라고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강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구성 패턴을 저희가 잡아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차수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